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요. 야, 그거 네가 맞출 수 있냐? 코인도 맨날 틀려가지고 꼬르는 주제에 그걸 어떻게 맞춰?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영상 관계자분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나름 좀 위쪽에 있는 수입사 관계자분들하고 그리고 총판 쪽에서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야, 근데 그게 도움이 돼? 어디에 쓰려고? 여러분 지금 이제 그래픽카드 슬슬 살려고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은 전부 좀 더 길게 타야 되나 판단 중인 사람들 꽤 많을 텐데 그 판단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라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심지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각 제품별로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면 된다. 그거 편안하게 누워서 제 영상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오늘 거는 좀 짧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080 앞으로 내립니다. 이건 내려요. 이거 내가 이 얘기 하자마자 아니 성재야 너 지금 다나와 가격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고 바로 눈치채실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다나와 가격 보여드릴게요. MSI 슈프림 제품이 159만 9천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싼 제품이에요. 현재 등록된 애들 중에서. 근데 MSI 슈프림 뭡니까? 최상위 라인업이에요. MSI에서 판매하는. 그게 뭐다? 이게 원래 비싼 놈이란 거야. 비싼 놈인데 159에 팔면은 당연히 다른 회사들 중급 파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으로 줄 서야죠. 10만원 정도 빼서. 10만원, 15만원 빼서 밑으로 줄 쓰면 어떻게 됩니까? 140대가 나옵니다. 어? 송진님 140대면 진짜 살만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MSI는 이 가격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영상 관계자밖에 모르는 건데 지금 아시피 중국은 채굴 이제 제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박살났어요. 그래픽카드가 중국 안에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네 그래픽카드도 부족해서 우리나라한테 줘야 될 물량을 빼앗아서 거기서 소모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거기께 흘러 넘치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들고 올 수 있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요거를 캐치한 MSI에서 빠르게 그 물량을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계약 단계를 조정까지 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 미치고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SI의 그 저가 정책을 필두로 나머지도 가격이 차츰차츰 더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MSI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내가 뭐 칭찬한 게 뭔 의미가 있겠냐면은 여러분도 칭찬 같이 하시면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발빠르게 시장 상황 파악하고 국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 저는 요번에 칭찬 크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3080 내린다로 결론 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80Ti 얘기를 해드릴게요. 3080Ti는 지금 다나와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가격 변경이 없는데요. 네, 가격 변경이 없어요. 실제로 셀프로 가격도 그렇고 이제 초판 강의자들이 물건 받는 가격도 물어봤는데 3080Ti는 가격 변경이 지금 없답니다. 뭐 똑같은 가격이 받아오고 있대요. 저도 지금 물건 받으려고 봤는데 저 가격에서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다보니 이거는 내리기 어려워요. 80Ti는 한동안 내릴 일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3080Ti가 생각보다 인기가 있지 않아서 용산에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데요. 또 80Ti는 또 생산도 많지도 않아요. 그 물건이 좀 있어봤자 떨어뜨리는데 그리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다고요. 막 엄청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가격 변경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같고요. 70Ti 한번 보여드릴게요. 70Ti는 지금 판매물이 확 줄었죠. 뭐 100 넘어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대부분 애들이 품절이 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70Ti가 80Ti보다 훨씬 잘 팔립니다. 3070보다도 잘 팔리고 그리고 3080이나 3080Ti보다도 잘 팔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3070Ti는 3070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죠. 3070 가격이 얼마인데 96만원 97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일 싼 거 얼마인데요? 99만원 2만원 3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차이 많이 나는 애들 10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그다보니 70 살 바에 70Ti 사겠다고 사람들이 좀 몰리는 편이고요. 또 80Ti로 넘어가자니 갑자기 이게 200만원 가까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00만원짜리인데 저건 200만원 된다는 거죠. 2배 뛰어요 가격이. 근데 가격 2배 뛰었는데 성능이 2배가 됩니까? 아니죠. 성능 뭐 20몇% 차이 나는데 거기에 2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다보니 3070Ti 쪽으로 구매자가 쫙 몰렸습니다. 덕분에 국내 시장에 있는 물량을 거의 다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모했고 앞으로 들 거는 오히려 오른다는 소문도 살살 돌고 있다고. 물론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래서 70Ti도 한동안 내릴 일이
없어요. 물건도 없고. 물건도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이유 때문에 80Ti와 70Ti에는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뭐 물건 있으면 70Ti는 지금 사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3070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070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내에 지금 재고만 10,000장이 넘게 있다, 용산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오피셜로 다시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13,000장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3,000장 중에서 11,000장? 12,000장 정도가 대부분 다 소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재고 있던 거 거의 다 떨었대요. 내가 이거 떨었다 그러길래 어떻게 떨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채굴 하신 분들 사갔대요. 언제 사갔냐면은 지금 이더가격이 220 사이로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지기 전에 300만원 할 때 아직 그때 100만원 110만원 사이에 다 채굴 하신 분들한테 찢어서 판매를 했답니다. 당연히 뭐 그 일반 소비자들이 안 사가니까 최대한 어떻게 입문 남기려고 그쪽에 집어던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일반 소비자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여튼 그래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안 된보다 가격이 안 내려가잖아요. 3070 가격이 한동안 내려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성조님, 시장에 LHR 채굴 안 되는 버전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더 내린 거예요. 원래 이거 100만원, 110만원에 팔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LHR 들어오면서 95만원까지는 살 수가 있죠. 이제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렸는데, 그 LHR도 지금 출시했는 회사가 갤럭시하고 이노3D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펠리컨 있었는데 펠리컨 다 떨어졌고. 그래서 시장에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 회사가 들어와야지 3070이 가격이 팍팍 떨어질 텐데, 아직 LHR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았나 봐요. 시장에는 충분히 있어도 가격을 내리기에는 경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 솔직히 지금 3070T에 물량 빠지면 이게 또 안 내려가요. 이거 물량이 내리눌러져야 이게 같이 내려갈 텐데. 하여튼에 70 가격은 요것도 한동안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만 정도까지 언젠가 내리겠지. 자, 그 다음은 3060입니다. 3060 같은 경우에는 내릴 거예요. 내립니다. 이건 내려요. 왜 내리냐면은 여러분 눌러보셨으면 알 거예요. 손님, 3060, 아, 이거 또 MSI? 네, 맞습니다. 낮은 가격수로 눌러보면은 MSI 게이밍 X 트윈 프로저가 제일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MSI 게이밍 X 정도면은 뭐 중상급이나 상급 정도로 생각되는 제품이잖아요. 3060 중에서는. 근데 이놈이 지금 제일 싸요. 카드가 기준 69만 9천원. 그럼 딴 애들 어떻게 돼요? 저거 밑으로 줄 서야지. 뭐 어쩌겠어. 팔아야 될 거 아니. MSI가 물량도 충분히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MSI 덕에 내립니다. 줄 설 거예요. 또 한번 칭찬 드릴게요. 하여튼 국내 가격 안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미리 물건 받았던 몇몇 소매상들은 눈물 흘리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 유저들 사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I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3060 앞으로 더 내릴 것이다. 자, 그럼 6700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6700은 지금 파워컬러기 제일 싼데요. 요거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얼마 전만 해도 MSI나 SFX도 85만원, 87만원 정도에 파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봤죠? 일단 그때도 MSI가 제일 먼저 내렸는데, 그리고 SFX도 재고가 많아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내렸습니다. 80대 중반 정도로요. 근데 지금 그 물량은 거의 다 떨었어요. 근데 그거 내린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웨이코스도 좀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왜? 지금 3070 가격이 계속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 그 타이밍은.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6700XT 그 좀 인기 있는 제품들도 전부 다 얼마? 85만원 정도에 다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지금 거의 다 떨었거든요. 거의 다 떨어서 없고, 파워컬러 레드데빌 이건 나름 상급인데 요것만 지금 8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다 떨어지고 나면은 뭐 6700XT는 어차피 수입량이 많지 않으니까 더 크게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85만원 살만합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원래 6700 많이 안 들어와요. 성전에 왜 6800, 6900은 언급도 안 해요? 그건 6700보다 더 안 들어오거든요. 나 아직까지 물건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걔네들 진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는 뭐 시장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어렵고, 싼 가격에 사려고 해도 좀 살만하면은 금방 품절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따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5만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얘기하고 패스. 그 다음에 2060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2060은 지금 제일 싼 제품이 드디어 50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56만원에 기가바이트 UDV가 판매되고 있어요. 요거 살만한가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데요. 2060이 판매가 안 돼서 총판으로, 총판이 다시 수입사로 재고를 올려쳤대요. 올려치는 바람에 그걸 또 단가 내려서 또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원래 저기저 있던 가격에 팔려니까 안 팔려가지고 올렸어. 올리니까 수입사 입장에서도 일단 처리는 해야 되니까 지금 3060 가격도 내려오고 있고, 직접적으로 3060이 이거랑 경쟁 상대잖아요. 좀 더 내려서 다시 팔겠죠. 그다 보니 지금 가격보다 몇만 원 정도 내릴 겁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몇만 원 정도는 더 내릴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생각하시고, 나는 그냥 몇만 원 더 내고 미리 쓰겠다 하시는 분들 써도 되고요. 또 성전님 30몇만원이 원래 가격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60은 이 지금 단종 직전의 제품이라서 생산량이 그리 안 많거든요. 그다음 이거 채굴 잘 되는 제품 아니라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막 활발하게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되던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끌고 오기에도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 내리다가 단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눈치 좀 적당히 보시고, 40대 후반이면 진짜 살만할 것 같고, 좀 급하시면은 50대 초반에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몇만 더 내렸을 때. 며칠 안 있으면 몇만 더 내릴 거예요. 하여튼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60은. 자, 그러면 1660 슈퍼는 어떨까요? 1660 슈퍼 이것도 MSI가 누르고 있습니다. MSI가 벤투스를 필두로 49만 9천원 내리 누르고 있는데요. 사실 저거 원래 30만원짜리였잖아요. 30만원짜리였는데 49만 9천원 개봤자 무려 20만원 더 비싸니까 막 메리트가 없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어쨌든 MSI가 저렇게 포문을 먼저 열었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몇만원씩 견제하면서 계속 내릴 겁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저 내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거 대충 얼마에 들었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내릴 수 있는 여유폭이 있어요. 40만원 중반까지는. 거기까지는 당연히 내릴 거고, 30만원대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내가 생각에는 지금 1690 슈퍼보다는 2060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한 20% 25% 성능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는 6만원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2060 사시거나 아니면 좀 더 내린 걸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얘도 크게는 아니지만 좀 더 내릴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뭔데요? 70Ti하고 80Ti 빼고는 앞으로 보면은 좀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막 당장에 크게 내릴 놈은 3080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내린다기보다 찌끗찌끗 몇만원씩 꾸준히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확 치솟아 오르거나 중국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어차피 생산된 물량이 이제는 중국은 뭐예요? 채굴했다가 망했는 거 중고로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 처리하기도 바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자연히 내릴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이제 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볼 필요 없이 적당히 눈치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이씨 다 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데 싶으면은 비추 누르지 말고 좋아요 누르지 말고 그냥 나가요. 아니다 비추 눌러도 되나? 뭐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니 근데 성재야 요새 좀 날로 먹는 영상 많이 올리는 것 같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상호평원 TI 7종 비교표를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주말 정도 되면 올릴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올리면 안 되는 이제 또 다른 표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갑니다. 빠이빠이.